그럼 머리 만들면 끝나지. 정령의 강화 다 났냐? 아니겠지? 기절내성 3. 아, 그래서 제가 기절내성 3 단 거예요. 체증 하나랑 생존이 유리하게끔. 그리고 프로즌 코어 빙속이고 기에나 코일 빙속공 1이니까 한 거죠. 그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기절내성 3이잖아. 일부러 강화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강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북동 캠프에 아니죠? 그치. 어려운 임무야? 이 새끼 봐. 어려워? 아, 존나 어이없네. 저게 왜 안 맞냐? 아, 씨. 어이가 없네. 한 대 맞으면 손이잖아. 어쩔 TV? 사거리 딱 되네요. 아, 저게 닿네. 금방 마트 가버리죠. 아, 어디 맞는 거야? 밥 먹으러 가지 말고 싸워 임마! 장난해? 갔다가 다시 올 거면서?
어, 치는이 어서 오시고. 아니, 갔다 거처럼 다시 올 거면서 뭘 이동해, 임마. 체력 비율 대비 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구난방 일부러 뺑이 시키려고, 이거. 뺑이 치기 하려고. 너무 어려운데 꿀팁 있을까요? 아, 병 뭐냐 이거? 한 대 맞으면 선인가? 뭐하냐? 좌표로 잃었나? 아이씨. 단찰 개씨. 꽤 잘 버티네요. 너 이거 맞으면 선이지. 어? 선 아니네? 어, 개나 안 맙니다. 어? 선 아니네? 어, 올 줄 알았는데? 꼬리 좀 버티는구만? 왜 반칙이야? 깡댐이 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마서야에서 쓸만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미리 쓰라고 유도를 하는 거야. 어차피 지금 성능이 이거보다 푸케푸케모의 독바른 게 그게 데미지는 더 세요. 그런데 지금 나중 가면은 써야 될 무기가 3개, 4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게 하는 겁니다. 후루루 무기 만들고 다녀야 돼? 아, 검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나중 가면은 그 후루루 무기가 힘을 못 써요. 그 때문에 지금 훈련을 시켜야지. 어차피 이거 기초 공격력 낮아요. 기초 공격력 낮기 때문에 푸케푸케머가 20이 더 높고 푸르리아크 무기도 깡댐 10에다가 회심 15%가 더 높아. 근데 그건 예리도가 짧죠, 푸르리아크 무기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빙속 무기 이것저것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미리미리 루비들한테 그 길잡이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고, 스킬의 수임새, 그리고 무기를 왜 이걸 들라고 하는 건지 이유를 다 이제 부연 설명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표현을 좀 피하기 어렵다. 또 그 소리 보자마자 바로.
야 지금 구독을 왜 해. 와일드 달정 나오게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제발 낯같은 요소 좀 덜어내고 온원의 근본에 충실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렉터들은 제발 정신머리 좀 차리기를. 야 구독 마지막 구독인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유. 자 25개월째 구독해주시는 가드님 정말 감사합니다. 얘네들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혜성이 있는 것처럼 피하네. 위치 포지션 잡는 거죠. 옛날에 디아 TA는 거의 1등 아니었나요 제가? 디아 TA는 옛날에 1등이었는데 1등 아니야 그럼. 꼬리에 좀 버텼네요 이거. 아이고, 고대 류진상가 생태계를 세시다모노토 하나시가 스타이토. 일시정지? 일시정지가 나올 수가 없죠 사실상. 지금이 온라인 상황이라서. 온라인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항시 지폐소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제가 만약에 다음에 YG도 나온다? 그러면 일시정지 없습니다. 장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라썸브라든가 구작은 인게임 내에서 일단 게임을 들어간 다음에 게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로비를 들어가잖아. 온라인 방을 파는 거거든? 그런데 와일드는 온라인 방을 미리 파면서 접속을 해요. 그래서 일시정지가 없는 구조지. 이게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비틀린 뿔이죠. 하위에서도 원래 상질의 비틀린 뿔 나올 확률이 있지 않냐? 좀 낮은 확률인데. 상질의 비틀린 뿔. 사실상 하위의 최종 끝판왕은 디아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금방 죽고 얘는 좀 버티니까.